처음에 이제 VOD가 나왔어요. 이건 좀 네. 어려워요. 그쵸. 이게 사실은 영어로 그쵸. 하면 비디오 온 디맨드입니다. 이게 약자거든요. 네네. 예. 네. 그러니까 보는 시청자가 원할 때 볼 수 있는 비디오라는 뜻인데 네. 이게 이제 주문형 비디오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시청자가 돈을 내거나 아니면 무료거나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것들을 끄집어내서 다시 본다는 그쵸. 이제 개념이에요. 예. 필요할 때. 여기 이제 VOD죠. 그렇죠. 예. 셋톱박스. 예. 주문형 비디오예요. 예. 영상판 홈쇼핑 그리고 네트워크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텔레비전 쌍방향 멀티미디어 통신 서비스로 가정용 통신 단말기 기능 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제 그림 그 집이 그려져 있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홈 버튼이죠. 홈, 홈 버튼. 맨 앞으로 무엇이든 가는 거죠. 기초가 되는 거. 그렇죠. 가장 초기 단계로 네. 그렇죠. 갈 수 있도록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그러면 홈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검색 버튼. 그 어르신들 찾을 때 그렇죠. 네. 무료 우리 검색하시면 돋보기. 어떤 거든 보실 수 있고 돋보기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 그림 이런 것만 숙지를 하고 계셔도 사실은 이제 리모컨을 조작하실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 그리고 삼털이 네. 분들이 사실 여기 나오셔서 네. 한 번 더 설명을 들으셨어야 됐어요. 네, 지금. 네, 네, 네.